이번에는 네. 성은 김씨고 네. 나이는요? 여자입니다. 네. 1970년 70년? 네. 9월 5일 9월 5일 이분에 대해서 느껴지는 대로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굉장히 뭔가 모르게 빛이 난다. 너무 화려하다. 근데 너무 화려해서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높아. 이거는 이 시점은 어떻게 보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봤을 때에 대한 느낌이에요. 네. 너무 화려해서 너무 고귀해서 건들 수가 없어. 부담스러워요. 너무 부담스러워. 근데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혼자야. 외로워. 좀 누가 나한테 다가와줬으면 좋겠는 것도 많고 나를 좀 안아줬으면 좋겠는 것도 많고 의지할 것도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상대방에서 봤을 때는 너무 그런 고귀하고 막 높고 막 예쁘고 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가가기가 너무 힘든? 그치만 또 금전의 운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금전은 따르나 그 금전이 다 모이질 못하는 사주이다 라고 보여져요. 결혼운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없나요? 이분이 미혼이거든요. 결혼 안 하셨어요? 네, 안 했어요. 근데 결혼을 여자분이라고 하셨죠? 네. 그럼 결혼을 하더라도 너무 남자 귀를 누를 수 있는 강한 기운을 가졌거든요. 사주가 높다라고 표현을 해요. 무당들이 보면 그러면 남자분이 아무리 잘났어도 이 여자분의 기운으로 인해서 좀 귀에 눌린다. 근데 이분도 많이 속상할 거야. 왜?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나 속은 아니거든요. 되게 구수하고 진국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발휘를 못한다라고 해야 되죠. 그러면서 야, 결혼은 솔직히 없어. 혼자 살아야 돼. 혼자 산다고요? 혼자 살아야 돼요. 혼자 살아야 돼. 그런 편한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결혼은 아예 없다? 그냥 없어야지가 편하게 살아. 있으면 뒤치다꺼리하고 살아야 돼, 남자.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남자가 아무리 잘났어도 이분 사주를 느껴보면 금전이 따른다라고 했잖아요? 여장부 네. 스타일이야. 근데 실제로 내면에는 여장부 스타일이 아니라 나도 사랑받고 싶은 여자인데 자꾸 흘러가는 흐름이 그렇게 가요. 가장 역할을 해야 되고 뭔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점점 외로워지는 거죠. 옆에 누가 있어도. 그러니까 기대고 싶은데 기댈 수가 없어. 오히려 내가 엄마가 돼야 되고 누나가 돼야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챙겨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서로 불만이 좀 많을 거예요. 누구를 만나시더라도. 그러니까 너무 화려해서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너무 화려하다. 왜 우리가 하늘을 봐도 태양을 보면 밝잖아요. 네. 막 모든 걸 다 비춰. 근데 직접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눈을 못 떠요. 눈이 너무 부셔. 딱 그런 존재?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나중에 이분이 누군지는 제목으로 이것도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원래 안 알려주잖아요. 그렇게.